자, 시작하겠습니다. 호호하하. 뭐 그냥 웃는 소리죠. 나. People laugh loudly together. 오케이. 어째서 발음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A laugh. People laugh loudly together. People laugh loudly together. 사람들이 웃는다. 크게 함께. 오케이. 사람들이 함께 큰 소리로 웃는다라는 얘기네요. 뭐라고요? People laugh loudly together. People laugh loudly together. 오케이. 얘가 이 소리 된다고 보면 돼요. People laugh. People laugh. 오케이, loudly 무슨 시예요? 얘 뜻이 얘니까 뜻을 보면 무슨 시인지 되는 거죠? 어떤 시? 오케이, 이게 어떻게 어떤 시입니까? 아, 어찌 시? 사람들이 어떤 웃어요? 어찌 웃어요? 어찌 웃음? 사람들이 어찌 웃는데요? 크게 웃는. 오케이, 자,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우리말 뜻이 뭐죠? 지금 표시하고 크게 웃는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묻죠? 사람들은 이렇게 무엇을 하니? 그렇죠! 사람들이 함께 뭐하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What do people Two? 오! Together. 와우. 오케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뭐 하는지 궁금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 되네요.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people do together? What do people do together? 했더니 People laugh loudly together. People laugh loudly together. 오케이. What do people do together? 오케이. 자, 그다음 계속해서 What are they doing? 그들은 무엇을 하는 중이니? 오케이. 그래서 얘는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는데? 두 가지. 뭐 아니면 뭐? 하는 것. 하는 중이.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속에서는 하는 중이. 그렇죠. 하다. 원래 얘만 하면 하다였죠. 하다가 하는 중이인 되면 하다시에서 하는 중인이라는 뜻으로 문장 속에 사용되면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뀌는 겁니까? 하는 중인이라는 뜻을 가진 말은 무슨 시입니까? 하다시에서 어떤 시로? 그렇죠. 어떤 시로 바뀌었으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 비동사의 길을 따라가고 있네요. What are they doing? 오케이. 그래서 They are doing a laughter exercise. 그래서 그들은 하는 중이다. 웃음 운동을. 오케이. 자, 그래서 묻고 답하기가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they doing? 했더니 They are doing a laughter exercise.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they doing? What are they doing? 했더니 They are doing a laughter exercise. They are doing a laughter exercise.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는 빈칸이 있습니다. 빈칸은 미리 생각해보라고 한 거고요. 있습니까? 빈칸에 알맞은 말 되도록이면 넣어서 읽어주세요. 자, 일단 그냥 읽고요. People meet every day in a laughter club and laugh for 15 to 20 minutes. 오케이. 자, 이 녀석 발음이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에유가 무슨 소리 난다 특이하게. 에. 그러면 소리가 뭐겠어? Laugh. 됐습니까? 네. 자, 뭐야 왜 없어져 여기가.
Yeah, people meet every day in a laughter club. People meet every day in a laughter club. And laugh. For 15 to 20 minutes. For 15 to 20 minutes. Okay,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알맞은 말 넣어서 읽어 볼까요? 그러면 뜻부터 가겠습니다. 뜻부터 간 다음에 여기에 뭐가 생겼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만난다. 매일 웃음 클럽에서 그리고 웃는다. 15분에서 20분 동안.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겼겠냐라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들 매일 웃음꾼 사이버에서 만나고요. 그리고 15에서 20분 동안 웃어요. 인더 레프터 클럽. 헤이, 레프터의 뜻이 뭐예요? 웃음. 에? 아예 웃는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 시. 그러면 이거 무슨 사예요? 접속사. 근데 아직 여기 뭐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씨. 이거 이렇게 묶어서 맨날 뭐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누가 다? 그래. 그럼 지금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생략됐죠. 이너클럽? 이너클럽이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너클럽이 아닌데. 아, 피플? 당연히 people이 생략됐죠. 어? 네. 그래서 여기에 이거랑 여기에 이게 뭐를 사용해서 접속사 반복되고 두 개가 사용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사람들이 뭐 한다라는 말, 뭐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뭘 해요? 사람들이 만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웃어요. 이거 두 개를 엔드로 연결해 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만나는데, 오, 이 녀석. 이거 여섯 가지 질문은 아니죠. 여섯 가지 질문은 아니지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사람들은 언제 만나니? 언제? 언제 만나니? 매일 만난다. 언제 하고는 좀 다른데 여섯 가지 질문에서 조금 더 확장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문장을 두 개로 분리해서 여기서 문장이 끝났다 치고요. 매일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됩니까? 사람들이 웃음클럽에서 언제 만나니? 사람들이 웃음클럽에서 언제 만나니? 자, 언제는 아닙니다. 언제보다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사람들이 매일매일 웃음클럽에서 만나요. 이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웃음클럽에서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매일 만난대요. 자, 이 표현 영어로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사람들이 웃음클럽에서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궁금하면 How often? 그렇지. Often Do people meet? In a laughter club?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자, 이 클럽 활동을 하는 빈도를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모이는지.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often do people meet in a laughter club? How often do people meet in a laughter club? 이라고 물어봤더니
People meet every day in a laughter club.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everyday를 보고 뭐라고 부르겠어요? 빈도부사? 그렇지, 빈도부사입니다. 우리가 한 단어로 된 빈도부사들을 외워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로 된 빈도부사들에 대한 위치도 뭐 뭐뭐 앞, 뭐뭐 뒤 이것도 익혀야 되고요. 하지만 얘는 한 단어로 된 빈도부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In a laughter club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죠? 자, 이번에는 문장은 다 했으니까 뒷문장 보겠습니다. (웃음) 자, 여기서 이번에는 for 15 to 20 minutes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우리말 또는 영어로. 사람들이 몇 분 동안 웃니? 조금 복잡해지는데 그러면?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어, 좋아요. 그러면 좀 쉬운 버전으로 알려줄게요. 잘 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자, 요거 기억 내가 가르쳐 줬는데 기억하는 거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 long? 그렇지! 와우! 그래서 How long do people laugh? 그렇지! 오! 오 선생님 감동 감동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웃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된다? How long do people laugh? 그랬더니 People laugh for 15 to 20 minutes.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long do people laugh? How long do people laugh? 했더니 People laugh for 15 to 20 minutes. People laugh for 15 to 20 minutes. 자, 그리고 사람들이 몇 분 동안 웃는지 궁금하면 조금 복잡해지기는 한데 그냥 이건 구경해 주세요. 몇 시? What time? 그렇죠. 됐습니까? 네. 자, 근데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 아, 그 얘기 괜히 했다. 그거 그게 궁금하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 이렇게 묻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몇 분 동안? For how many minutes? For how many minutes? 됐습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이거 나중에 자세히 배우도록 할 거고요. 지금은 How long do people laugh?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They laugh because it makes them feel good. They laugh. They laugh. Because it makes them feel good. Because it makes them feel good.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웃는다. 그것들이? 이면 얘가 이게 딴 게 돼 있어야 되는데. 아, 그것이 만들어 주기 때문에 기분 좋도록 기분 좋게 느끼도록 feel good 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들이 웃는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거 아 이거 지우고 대신에 뭐 넣어도 되죠? 사람들은 웃어요. 그것이 그들을 기분 좋게 because it makes them feel good 해주기 때문에요. 이거 지우고 내용입니다. 내용. 내용을 그동안 이게 독해기 때문에 내용 이시 뭐 대신 왔는지 우리말로 답할 수 있어요. 웃음? 그쵸.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도 해주세요. (웃음) 혹시 웃다가 영어로 뭔지 알아요? 웃다. 어. 계속 나왔는데 물어보면 안 되지. 어. 분명히 재훈은 웃다를 웃는 것 만드는 방법을 나한테 배운 적이 있습니다.
that? That? 누가 다를 완벽한 문장을 만드나요? 웃다를 웃는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드는 방법을 두 가지나 나한테 배웠는데요. 사람들이 웃는 것이 그들을 기분 좋게 느끼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웃습니다. People laugh because it makes them feel good. 웃다를 웃는 것 만드는 방법 두 가지나 가르쳐줬는데 몰라요? 웃다 laugh 웃는 것 laugh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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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뜻은 조금 바뀌겠네요. Because Laughter makes them feel good. 근데 우린 이거 말고요. 이걸 넣어도 되지만 우린 이걸 넣을 거라니까요. 웃다 laugh 웃는 것 to laugh 그래! 아 하나 더 있는데요. 아, laughing. 그래. 어. 얘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웃는 것, 웃는 중인. 웃는 것 되잖아. 아. They laugh. They laugh. Because laughing makes them feel good. Because laughing makes them feel good. They laugh. They laugh. Because to laugh makes them feel good. Because to laugh makes them feel good.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왜? 그래, 의미 대답 듣고 싶어. 그들은 왜 웃니? 영어 표현. Why do they laugh? Why do they laugh? Because laughing makes them feel good. 됐습니까? 네. 오케이. 요것도 기억하고 있는지 보자. 자,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또는 영어 질문 무엇이 그들을 기분 좋도록 만들어주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makes 오. them feel good. 그렇죠. 와우, 감동의 문결 오늘.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makes them feel good? 했더니 Laughing makes them feel good. What makes them feel good? What makes them feel good? Laughing makes them feel good. 오케이. them은 뭐를 안 만들어봤자 한 거죠. People. 오케이, 무엇이 사람들 기분 좋게 만들어주니? What makes people feel good? What makes people feel good? Laughing makes them feel good. Them, 무슨 격? 또 까먹을 때가 됐으니까 또 얘기 한번 할 때가 됐죠. 아, 소유격? 오케이. 읽고 뜻. Their book. 뜻. 그들의 책. 오케이. 그래서 there 무슨 격? 소유격. 그 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them 무슨 격? 목적격. 그다음 계속해서 When you laugh, we breathe quickly and exercise our face, shoulders, and chest. When you laugh, we breathe quickly. We breathe quickly and exercise our face, shoulders, and chest.
and exercise our face, shoulders, and chest. 예, 여기 빈칸 뭐 너 안 넣어줄래요? 예, 그러면 자 여기는 좀 책이 잘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When we laugh. When we laugh. We breathe quickly. We breathe quickly. And exercise our face, shoulders, and chest. And exercise our face, shoulders, and chest. 그래서 옷을 우리가 웃을 때, 때 우리는 빠르게 숨을 쉰다. 숨을 쉬고 그리고 운동을 한다. 우리들의 얼굴, 어깨들, 그리고 가슴. 이게 충부라고 합니다. 빠르게 운동한다? 아, 빠르게가 생겼다. Exercise. 뜻이 뭐예요? 운동하다. 무슨 시예요? 하다 시. 얘 뭐예요? 접속사요. 얘 뭐예요? 접속사. 두 가지 뜻이 있죠. 왜는 무슨 뜻 아니면 무슨 뜻인데? 언제? 언제 뭐뭐 할 때 중에서 지금은 뭐뭐 할 때. 그래서 선생님 왜 여기 굵은 서체로 했어요? 얘가 뭐니까? 합제위시? 예? 아, 접속사. 이거 뭐예요? 세 가지 길 중에? 네. 세 가지 길 중에? 하다시 두. 세 가지 길 중에? 브리드의 뜻은 숨 쉬다. 세 가지 길 중에 하다시 두. 그럼 여기 뭐 생략됐겠니? 여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생략됐니? 이거 무슨 시야 지금 이거? 누가 아니 하다시. 여기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생략됐어? 명 이름 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생략됐어? 어떻게? 아 이거 무슨 시야? 하다시 두. 그럼 이거 맨날 얘기하는 덩어리 무슨 덩어리? 땅콩! 아 우리가 웃을 때 우리는 빠르게 숨 쉬고 그리고 우리는 운동을 하게 된다. 네? 네. 헤이. 그래서 이 부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죠? 네. 요거 요 뜻이 한글로 뭔지 알죠?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찌? 그렇죠. 그래서 무슨 시? 어찌시? 어찌시 부사. 나 요 부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 그래서 무슨 시 덩어리? 어찌시 덩어리? 이름 시 덩어리죠. 어. 이름 시가 뭐다? 누가 이름 시지? 명사가 뭐지라고 이제 얘기해야 되겠죠. 중학생이니까 뭐가 명사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랑 누구? 그래 아. 누구 무엇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고 문장 영어 문장 속에 이름씨를 쓸 때 주의할 사항은?
셀 수 있나 없나 따져봐야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얘는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바로 한번 해보지. When we laugh, we breathe quickly, and we exercise our face, shoulders, and chest. Okay, 훌륭합니다. 그다음. This can be good for our health. For our health. 한 번에. This can be good for our health. This can be good for our health. Okay, 여기에 외워야 될 수고가 뭐였다? Be good for 의 뜻은 얘 뜻은 좋다. 얘가 좋다야? 아니, 좋은 얘, 좋은 얘 뜻은 좋다. 그럼 얘 뜻은 여러 가지 뜻이 될 수 있는데 위해? 그러면 이렇게 뭔 뜻이겠어? 좋기 위해. 좋기 위해 뭐뭐를 위하여 좋다. 아, 뭐뭐에 이롭다. 음식이야. 아, 네. 그래서 이것이 좋을 수 있다. 우리들의 몸에, 아, 우리들의 건강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지우고 뭐 쓸까? 운동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오, 좋아요. 좋은데 그것만은 아니죠. 하나가 빠졌죠. 아, 빠르게 숨 쉬고 우리들이 얼굴 됐습니까? 네. 그럼 영어도 똑같이 해주세요. Breathe quickly. 그거 쓰고 싶어요? 응. 빠르게 숨 쉬고. 그래요?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그렇죠. 그럼 무엇은 어떤 것이네요? 얘 뭐하는 놈이에요? 겁 만드는 듯. 겁 만드는 듯을 왜 써야 돼요 여기에? 아, 운동하는 것. 운동하다가 좋아요? 운동하는 것이 좋아요? 숨쉬다가 좋아요? 숨쉬는 것이 좋아요? 숨쉬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원래 문장은 뭐였다? Then we breathe quickly and we exercise our face, shoulders, and chest. Can be good for our health. 뭐라고요? That we breathe quickly and we exercise our face, shoulders, and chest. We
이것은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 이로울 수 있다. This can be good. This can be good for our health. 이것이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 이로울 수 있다. This can be good for our health. 예, this는 모두 해왔다. We are dead. That we breathe quickly and exercise our face, shoulders, and chest. 그래서 그렇게 문장을 원래대로 해달라니까? 아, 해요? 예. 네. That we breathe quickly and exercise our face, shoulders, and chest. This can be good for our health. 한 군데 틀렸죠. 얘가 지금 없어지고 뭐가 오는 거 아니에요? 얘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이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영어 문장도 똑같이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다시 한번 해주세요. We breathe, that we breathe quickly and we exercise our face, shoulders, and chest can be good for our health.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방법도 있는데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잘못 눌렀다. 아, 잘못 눌렀다. 나 다시 해야 됐어. 그래서 뭐 breathing quickly and exercising exercising our face, shoulders, and chest can be good for our health. 됐습니까? 네. 왜 위하고 뭐가 특징적으로 보입니까? 얘가 지금 이러고 있네요. 그렇죠. 얘도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The next time you feel stressed, don't lie in your bed all day. Okay. The next time you feel stressed, don't lie in your bed all day. Okay. 그래서. 다음번엔 너네 네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느낄 때 왜 그거예요? 느낄 때 네 침대 너 침 예, 할 차례인데요. The next time you feel stressed 까지 했어요. 눕지 말아라. 누워있지 말아라. 너의 침대 매일 아야 하루 종일.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아,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자주 침대에 누워 있니? 하루 종일 누워 있어요. 얼마나 오래 하루 종일 어울리나요? 네. 얼마나 오래가 뭐였더라? How long? Every day의 뜻은 all day 말고 every day의 뜻은 매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얼마나 자주? 영어로 How often? 됐습니까? 네. Lie를 조심하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네. The next time you feel stressed, don't lie in your bed all day. 뭐라고요? The next time you
You feel stressed, don't lie. You're where? Don't lie where? In your bed all day. How long? All day. Okay, 다음. Get up and just loudly. Okay, 또. 발음. I laugh. Get up and just laugh loudly. Get up and just laugh loudly. Okay, 그래서 일어나라. 그리고 그냥 웃어라. 크게. 됐습니까? 네. Get up and just laugh loudly. Get up and just laugh loudly. 뭐라고요? Get up and just laugh loudly.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늘 아주 멋있었어요.